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7명이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결 요건인 149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결과를 두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나 이탈표가 상당해 여러 고민이 드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부결 이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와 향후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인해 한때 개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